안녕하세요, 문어짱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누데이크라는 케이크 브랜드의 피크라는 말차 케이크고요. 이거는 원래 SNS에서 엄청 핫하다 그래서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줄 서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인기가 좀 식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로 구매를 했고요. 우선 이거는 포장지인데 이것도 포장지가 좀 너무 좀 특이하고 깔끔하다 그래야 되나? 좀 고급스러워요.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음료는 메로나 버틀로 준비했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이 메로나 음료는 그냥 메로나 녹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메론맛 우유예요. 맛있는 메론맛 우유. 이게 이렇게 먹는 게 맞는 건가? 찾아보니까 이렇게 먹더라고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우선 맛 표현을 좀 드리면 이거는 크로아상이 맞는 것 같아요. 먹물 크로아상이 맞는 것 같고 이 크림은 뭐라 그래야 되지? 엄청 진할 것 같이 생겼는데 진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녹차 향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녹차가 되게 진하지 않아서 녹차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좋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는 부담스럽지 않고 맛있어요. 그냥 이렇게 찢어가지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대박. 근데 이거 우유 진짜 맛있어요. 이런 우유 너무 좋아. 이거는 우유가 맛있으니까 그냥 아무 맛 안 나는 식빵에다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녹차가 진짜 진하지가 않아가지고 딱 녹차 진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. 아, 그리고 이 음료수는 또 개인적으로 추천드릴게요. 진짜 맛있어요. 이 크림은 진짜 다 먹을 거예요. 마지막. 이 커리만 남기기가 싫어요. 다 먹었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제가 이걸 다 먹어보니까 가격이 39,000원이에요. 근데 이 누데이크라는 데가 젠틀몬스터라는 그 선글라스랑 안경테에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. 거기서 이제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데이크라는 베이커리에서 판매하는 케이크인데 가격대가 좀 다 있더라고요. 그리고 원래는 뭐 줄 서서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갔을 때는 일단 사람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 값인 것 같아요. 좀 맛은 사실 저는 파리바게트가 더 맛있어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